자, 증시 닥터 오늘 이 종목 좀 시작은 강했습니다만 좀 상승폭을 덜어나가는 모습이에요. 네, 어제부터인가요? 우리 기술 투자가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었죠. 4,170원부터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오늘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또 이슈가 핫하죠.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회복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도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에이티넘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테마성으로 엮여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 단발성 매수세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크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 논리에 의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술 투자 어느 정도 단기성에 대한 차익 매물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면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3,500원대부터 올라왔죠. 3,5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가까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 자, 지난번에 이제 10,000원대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나온 시점에서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렸던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일단 지난번에 7,000원대 한번 올라왔었죠. 7,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6,000원대 중반대 물량이 한번 저항권역으로 해석이 저항권역으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상승 시에는 일부 차익 실현하신 전략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